안녕하세요, 신쿡입니다. 오늘은 프렌치 토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오늘은 특별하게 황금알로 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네, 평범한 계란인데요, 제가 평소에 요리할 때 계란을 좀 많이 쓰는 편인데 계란 한 판 사는데 얼마인지 알아요? 9,900원 달래요. 이게 한 개에 한 330원 꼴? 황금 프렌치 토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식빵을 빵빵빵 남은 것 다른 촬영할 때 또 쓰고, 일단 반절로 잘라줄 거예요. 하나에 330원. 우유, 소금 약간, 계란 후라이 할 때 간하는 것처럼 달달하게 좀 먹으려고 약불에서 하나씩 구워줄게요. 저는 햄이랑 같이 먹을 거예요. 왜냐? 난 고기를 좋아하니까. 햄도 넣어주시고. 달달한 프렌치 토스트랑 짭조름한 햄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겠죠? 이요, 노릇노릇. 이요! 오! 오! 비주얼 봐! 우후! 스멜! 우후! 굿 스멜! 짜자잔, 완성이 됐습니다. 일단 빵부터, 빵맛. 노릇노릇. 버터 맛도 느껴지면서 겉에 대단하고 달달해요. 부드럽고 달달해요. 같이 또 이렇게 먹어줘야 됩니다, 여러분. 햄하고 빵하고. 햄은 짭조름하고 빵은 달콤하고 개처럼. 우유가 빠지면 안 되죠. 오, 맛있는데? 지금은 따라하시지 마시고 좀 그래도 우리 집에 계란이 넘쳐난다 하시는 분들도 한 번씩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이들 간식으로도 괜찮습니다. 괜찮은데 비싸요. 계란이 너무 비싸. 따로 슈가 파우더 안 뿌려도 계란 안에다가 설탕을 넣으니까 달달하고 햄이 짭조름하니까 맛있었어요.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.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주에 봐요. 안녕.